우리 옷장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여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너튜브를 보다 보게 되면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여행 유튜버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인도를 가본 이 유튜버들이, 여행 유튜버들이 늘 하는 말들은 두 번 다시 여행을 오고 싶지 않은 나라다. 여행을 다닌 이후에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도 하고 뒷골목에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바뀌었죠.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경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세계 시장을 생각하는 지역은 이제 인도로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내놓으라는 LG, 삼성, 현대 이러한 모든 회사들이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시장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도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40% 이상이 20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또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실 상대적이죠.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사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또 인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쇼핑몰이나 아울렛몰에 가게 되면 그 전에는 가장 많았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은 중국 사람들이 참 많았죠. 물론 한국 사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모든 쇼핑몰을 가보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주름잡고 세계를 주름잡는 인도계라는 주제로서 앞으로의 미국의 상황에서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인도계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왜 미국의 리더가 되고 있고 많은 시장에 이 많은 CEO의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계의 사람들은 인도계의 사람들이 많은 걸까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월스트리트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는 인도계가 이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 H1B에 대한 할당을 따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강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많은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J.D. 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이기도 하고요. 현재 나이는 39살. 이 사람의 부인 우샤 밴드, 한 살 차이인 38살은 인도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는 인도계의 영향력, 정치계의 영향력, 미국에서 인도계는 인구수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정계와 재계 등 주요 분야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집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언론에 따르면 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부인 우샤 벤스는 인도계 이민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예일대학교를 나와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연방대법원장을 돕는 재판연구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로펌인 멍거 톨슨 올슨이라는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최근에 인도계 인사들의 부상이 두드러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키 헤일리, 52세입니다. 이 사람은 전 유엔 대사이기도 했고요. 경선, 미국의 대통령의 경선 초기에 중도에 하차를 한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이런 사람도 38살인데 모두 인도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인도 펀자브 출신의 시크교도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람,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2인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포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에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카멀라 해리스. 벌써 59세인데요. 이 부통령도 인도계입니다. 그는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이고요. 아버지와 인도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의 헌정사상 첫 부통령이 되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고 리더로 되는 이유, 물론 인도라는 나라는 계급제도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상류층만 성공을 하느냐? 요즘은 그것이 아니죠. 첫 번째입니다. 영어가 큰 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가 있었던 인도. 미국에서는 동양과는 달리 문서 위주의 문화보다는 말하는 스피킹 문화가 강하죠. 스피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발표가 많죠. 프레젠테이션이 많고 그룹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토론도 많이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 한가요? 리더 위치로 갈수록 이 언어 언변이 뛰어나죠. 말빨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오지 않으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영어가 공용어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가 유창합니다. 물론 미국식 영어는 아닙니다만 영어가 유창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유창하기 위해서는 아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잘하나요? 아닙니다. 인토네이션과 액센트가 틀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인도에서는 계급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의 계급제도 사회 내에서도 고학력의 인구수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오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로서 약 70% 이상이 학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물론 비교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높긴 하죠. 미국 전체 인구의 30%에 불과한 학사 학위 비율에 비한다면 인도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학력은 굉장히 높은 거죠.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인도 사람들의 고학력의 인구수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국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인도 사람들이 26%로서 1위, 캘리포니아가 17%, 나머지 미국의 16%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뒤를 이어서 14%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2% 정도로 갑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공학 분야를 중요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트렌드 이상에서도 STEM이라고 하죠. STEM, STEM. 한국에서도 이 STEM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편화가 됐는데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이올로지와 케미 그리고 알지브라 이러한 수학계통과 과학기술의 기초학문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더라도 가서 보면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는 인도계 전문직 종사자가 약 400여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소득 수준 당연히 높죠. 인도 사람들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 차 좋은 거 많이 끌고 다니죠. 더구나 이 사람들 중에 100만 명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외국인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H1 비자의 70% 이상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과학기술 수학 쪽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나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의 외국인 엔지니어의 40% 이상은 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의 리더나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인도 사람은 많은 거죠. 네 번째로는
인도 사람들에 대한 그 캐릭터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번 그 부분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도 자기 주장이 강하죠. 한국 사람들도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표현력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하죠. 인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대한 표현력은 영어가 되든 말든 굉장히 스트롱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강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중국인의 고학력 인구수도 인도 사람들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 매니저라고 하죠. GM이라고 해서 제너럴 매니저의 이 포지션에는 인도인만큼 중국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호텔 비즈니스 누가 하나요? 인도 사람들이 합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저 비즈니스 누가 하나요? 인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이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인도에 있습니다. IT에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회사의 엔지니어들 다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화를 받고 미국으로 토스를 하죠. 영어와 적극적인 이 언변, 스피치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의견도 많이 내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타일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유교나 불교 문화 쪽이 강한 아시아권에서 유교 문화에 익숙한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잘 나서지 않는 조용한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말입니다. 또한 인도 사람들은 정치에 상당히 능합니다. 아시아권 중에서는 아마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련된 어느 인도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상사에게 아부 잘하고 밉상의 동료로 비춰질 정도로 인도 사람들은 이 언변에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도 사람들은 네트워킹에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네트워킹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는 개념 한국 사람들보다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인도계 사람들은 네트워킹이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네트워킹은 한국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소 뻔뻔하다랄 정도로 강합니다. IT팀의 애플리케이션의 팀은 70% 이상이 인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하는 팀의 70%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그런데 왜 70%까지 가게 되느냐? 서로 밀어주고 같은 인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꺼려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 사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떠받쳐두는, 서포트하는 분위기가 좀 약하죠. 한국 사람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어주고 인도 사람들을 채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H1 비자나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인도 사람들의 집 하나를 가서 보면 렌트를 해가지고 서로 쉐어를 해서 3명, 4명, 5명이 거주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거나 취업을 해서 직장을 잡으면 한 명이 나가면 다시 인도에서 온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쉐어라는 부분 상당히 강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끈끈한 연대를 보이는 성향이 아니죠. 물론 실리콘밸리에서도 BAKG 그룹이라는 한국계 기술 네트워킹 그룹이 생기기도 했지만 인도계의 규모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 질까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르는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보다 보면 해외에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인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국과 유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프라우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문명을 이끌어간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카레. 카레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계가 가장 강하고 널리 퍼뜨려져 있는 아주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현재의 이런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는 정치계, 또 경제, 기술직, 각종 의료직, 많은 병원에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인도가 최강의 인구 숫자인 1위이기도 하면서 점점 더 발전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으로서 인구 수도 적고 땅의 크기와 규모도 적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제2세 후손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교육관에 있어서도 더욱더 끈적끈적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만의 연결끈을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 형성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주름잡고 있는 세계를 주름잡고 나가고 있는 인도계의 강점 다섯 가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의 말씀드리는 내용 외에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인도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강점이더라. 나쁜 점도 많지만 강점만 말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오늘 영상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옥상 얼음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여줄 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